안녕하세요, 치킨 교주입니다. 이 녀석은 이 학명보다는 아시아 점핑 개미로 유명하죠. 예, 오랜만에 꺼냈어요. 휑해요, 그냥 자주 휑합니다. 너무 오랜만에 꺼내줬나봐요. 아이고. 이 안에 개미들이 있습니다. 그래도 네. 먹이도 좀 주고 물도 주고 케어를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서 조그만 녀석들이 없어서 로치가 자 돌려놓겠습니다. 좋게 로치가 별로 조그만 녀석이 없어서 네, 잘 보이시나요? 자 뭐예요? 이 녀석들은 사냥하는 거는 좀 재밌어요. 항상 보는 게. 여왕이 한 마리 나와있네. 상황이 좋지 않은데 여왕개미 원래 사육장 안에 있어야 되는데 밖으로 나왔다는 건 상태가 좀 안 좋다는 얘기거든요. 그 아내가 뭐 습기가 부족하다던가 그럴 수도 있고 아내가 너무 건조한가 본데 죽은 애가 한 마리 있네요. 안에 물을 떼겨서 넣어주고 물을 너무 많이 넣어줬는데 크게 걱정은 없습니다. 어차피 사육장 안으로 흡수가 되기 때문에 먹이를 갖고 들어오죠. 지금 두 마리, 로치 두 마리 다 저기 있는데 요즘에 케어를 전혀 안 해줬더니 군체 상태가 엉망이 돼서 이제 바쁜 일도 끝나고 걱정거리가 좀 없어서 돈만 못 벌 뿐이라 그래서 슬슬 개미를 자주 올릴까 합니다. 그리고 이전 동영상에서도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편집을 안 할 예정이에요. 왜냐면 4K로 찍게 되면 편집을 할 수가 없어요. 제가 용량 파일도 너무 크고 그래서 4K로 촬영을 하되 그 편집 없이 그냥 깔끔한 동영상으로 올리겠습니다. 그래서 깔끔할지 안 할지 모르겠으나 우선 그렇게 올릴게요. 잘 개미가 조명도 문제네. 또 보니까 밥을 우선 잘 먹어요. 개미들 자체가 한 마리 더 있어. 갖고 들어가. 자세히 보여드리겠습니다. 솔직히
오스트리아에 불도개미가 있다면 아시아에는 이 아시안 점핑개미가 있죠. 이쁘거든요, 진짜. 독특한 스타일이에요. 쟤는 왜 누워있지, 근데? 가운데 딱하니 누워있네. 한 마리가 죽어있네요. 죽은 건데도 저렇게 꼬리를 흔들죠. 원래 저게 사냥할 때 하는 행위예요, 대부분. 네, 사냥할 때 꼬리를 막 저렇게 흔들어가지고 사냥을 합니다. 이 녀석들 이 종특이에요, 종특. 예, 종류의 특징. 사냥할 때 꼬리를 살랑살랑. 아, 여왕이 앞에 나와 있어. 불안하기에 들어가야 되는데. 이게 단수근체가 아니라서 한 마리 여왕이 죽는 거는 크게 문제가 되진 않거든요, 사실. 근데 웬만하면 여왕이 한 마리 이상인 게 좋죠. 얘는 사이즈가 확실히 좀 있다 보니까 찍는데 화면이 아주 꽉 차서 좋네요. 지금 저기서 먹고 있는 건가? 녀석들도 먹고 있는 건지. 한 마리는 저 통로 사이에 껴 있네요, 로치가. 죽은 개체를 왜 안 버리고 집안에 넣어놨을까요? 일반적으로 밖으로 꺼내놓는데. 알쏭달쏭한 녀석들입니다. 근데 진짜로 이쁘고 좀 생김새가 독특해서 진짜로 호주에, 예, 불독보다는 매우 저렴한 가격이지만 매력은 그에 못지않은 개미 같습니다. 좀 자주 줘야겠어요.
너무 줄었어요. 알도 없고. 다시 올려놓으러 가겠습니다.